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과거에 내가 생각했거나 회사가 발표했던 계획이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지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경제적 내면적 성장을 하고 싶은 나오TV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책의 저자는 김현준입니다. 현재 신사임당님 채널에서 아는 선배 코너로 자주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에 대한 김현준 저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동학개미 운동에서 개미들이 가장 많이 산 주식은 무엇일까? 조선 비즈에 따르면 역시나 삼성전자다. 우선주까지 합하면 언택트의 대표주자인 카카오와 네이버 두 종목을 합친 것보다 30% 가까이 많은 수준이다. 왜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하면 삼성전자를 가장 먼저 떠올릴까?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자 대표 종목으로서 최소한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재테크 전문가라는 사람들도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우량주를 오랫동안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것은 아주 또는 완전히 틀린 생각이다. 일반적으로 우량주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리스트는 시간에 따라 바뀐다. 2010년 6월 시가총액 상위 종목 10개 중 10년이 지난 2020까지 그 리스트에 존재하는 기업은 3개뿐이다. 심지어 순위가 오른 기업은 하나도 없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조선업의 대장 현대중공업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대신 대형 바이오 기업들과 인터넷 기업들이 그 자리를 꿰차고 있다. 수익률로 말하자면 현대중공업은 10년간 주가가 3분의 1이 되었고 그 시절 순위에도 없었던 네이버는 5배가 올랐다. 그렇다면 지금 네이버에 투자하고 10년을 묻어두면 반드시 큰 돈이 된다고 자신할 수 있을까? 항상 현재 기준에서 우량주를 골라내고 그 주식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아쉽기 그지없을 것이다. 이것은 대표적인 생존 편향의 오류다. 생존 편향의 오류란 살아남지 못한 사례들을 수집하기 어려운 탓에 해당 시점에 생존해 있는 사례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여 성공 사례를 일반화해 낙관적으로 전망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장롱 속에서 수십 년 전에 넣어뒀던 삼성전자 주권을 발견하고 수십 배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일화는 그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의 이야기일 뿐이다. 장롱 속에서 발견한 것이 5천 원도 맞지 않은 로또 영수증이었다면 과연 기자들이 관심이나 보였을까? TVN의 인기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 성동일 씨는 김성균 씨가 주식을 추천하자 예금이나 하라며 손사래를 친다. 그때 김성균 씨가 추천한 종목이 삼성전자, 한미약품, 태평양화학이었다는 점을 알게 되면서 시청자들은 마치 본인의 일인 양 안타까워했다. 이 또한 1988년 이전의 상장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주식을 찾다 보니 범하게 된 생존 편향의 오류다. 우량하다는 표현은 성장성이 뛰어나고 재무건전성이 안정적이며 브랜드 가치나 경영진의 능력이 훌륭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런데 모든 기업은 어떤 특정한 산업에 속해 있게 마련이고 그 산업은 기업의 역량과 무관하게 흥망성쇠에 길을 걷게 된다.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태동하면서 훌륭한 인력과 저렴한 생산비로 선박을 건조하던 현대중공업은 전 세계적인 과잉 생산설비로 10년 넘게 몸살을 앓아야 했다. 아마 소비자로서 삼성전자를 아는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가장 먼저 떠올리겠지만 실제로 삼성전자가 돈을 버는 아이템은 반도체다. 그런데 삼성그룹의 시작은 현재의 CJ제일제당이 영위하고 있는 설탕이었고 그 뒤 섬유와 비료를 거쳐 가전제품 회사가 되었다. 스마트폰과 반도체를 파는 회사로서의 삼성전자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구조 성장에 발맞춰 변화해왔기 때문에 현재까지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이자 시가총액 1위의 종목이 된 것이다. 우량주라는 미명하의 삼성전자가 아니라 현대전자나 대우전자를 투자했던 이들의 돈은 휴지 조각이 되었다. 반대로 그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카카오톡은 지금은 전 국민의 손과 눈을 사로잡아 카카오라는 신흥 재벌을 길러냈다. 나는 향후 10년 뒤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새로운 이름이 자리 잡고 또다시 그 기업들은 마치 그 이후 10년 동안 세상을 지배할 것처럼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제2의 네이버나 카카오, 제2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을 찾아낼 자신이 없다면 우량주를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다만 그냥 믿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이 삼성전자처럼 시류의 변화에 잘 적응하고 경쟁력을 유지해 나가는지, 아니면 현실의 안주에 뒤처지거나 너무 과욕을 부려 탈이 나지는 않는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한다. 가장 쉬운 방법은 분기마다 나오는 회사의 사업보고서를 꾸준히 읽는 것이다. 사업보고서에는 회사가 지금은 어떻게 돈을 벌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벌 계획인지 자세한 설명과 공인회계사들의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가 함께 실려있다. 그 내용을 기반으로 회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과거에 내가 생각했거나 회사가 발표했던 계획이 현재는 이루어져 있는지를 추적 관찰해야 한다. 이 작업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개미와 부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회사의 뼈대를 알지 못하거나 재무제표를 읽을 능력이 없는 투자자는 추적 관찰에서도 이따금 회사와 사랑에 빠지는 실수를 한다. 대형 반도체 회사와 사랑에 빠진 지인이 있는데 그분은 만날 때마다 그 회사의 전망에 대해 묻는다. 그리고 모르겠다고 답할 때마다 본인이 그 기업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쭉 읊으며 다시 한번 전망에 대해 묻는다. 지인이 늘어놓은 정보는 검색 포털에도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나오지 않는 수준이다. 한 번은 대체 어떻게 이것을 알아냈으며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되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사모님께서 이인은 하루 종일 그것만 보고 있다니까 라고 타박했다. 눈치챘겠지만 지인은 그 회사로 돈을 벌지 못했다. 이처럼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이고 그 변화의 핵심이 무엇인지 꿰뚫어보는 눈이 없다면 마치 시사 프로그램에 나오는 쓰레기 더미 속 저장강박증 환자처럼 유스만 모으다 수익은 못 낼 수도 있다. 지금까지가 저자의 오늘 책 내용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량주라고 하여 무작정 장기 투자만 하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을 꾸준히 읽으면서 회사가 잘 가고 있는지 늘 추적 관찰해야 한다는 저자님의 말씀에 100%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시청자와 구독자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가요? 피드백 의견을 주시면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한 부분은 김현준 저자님의 부자들은 이런 주식을 삽니다. 책을 참고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과 행운을 응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